하지 않은 영화에 평점 테러가 벌어지고 정유미 씨 인스타 같은 데서도 악플이 잔뜩 달렸던 작년 9월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부담이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.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신 이유 그리고 또 어려웠던 점들 예, 공유 씨랑 정유미 씨한테 여쭙니다. 네, 그런 일들이 있었죠. 근데 사실 큰 부담은 없었고요. 어쨌든 이 이야기를 선택하고 같이 만들고 싶은 어떤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결과물을 잘 만들어서 영화를 잘 만들고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더 다르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크게 걱정은 안 됐었어요. 공유 씨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아까 제가 정말 솔직히 고민을 정말 안 했다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네. 네. 뭐, 저희도 기사를 접하고 저희도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근데 그 자체가 크게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게 문제가 됐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고요. 네. 배우가 좋은 책을 읽고 시나리오를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역할 혹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얘기를 선택하는데 크게 방해가 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뭐 관점의 차이는 뭐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.